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기술 그리고 융합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약간 낯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단은 인문학자이고 영어와 문학을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읽기 시작, 저도 내내 읽어 그 글도 업으로 삼다 보니까 참 소위 말하는 그 전형적인 인문학자 내지는 문과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융합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너무나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Beautiful, don't you think? What? The sunrise. Terrific. Please 이미 보신 분들 좀 계시죠? 이 작품 이미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뭐였냐면, 이 여주인공이 왜 우주로 왔게 됐냐라고 물어봐요. 이제 굉장히 멋있는 조지 클루니가. 저는 이 영화에 조지 클루니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일단은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두 사람이 우주에서 떨어져요. 동떨어지는 거죠. 그냥 우주복을 입고 우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공포를 굉장히 사실감 있게 보여주는데,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우주까지 오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뭐 어떤 직업을 가졌었냐. 나는 의사였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럼 뭐 했냐. 음악 라디오를 들었다. 근데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 그랬더니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해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음악만 나오는 라디오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어서 우주를 온 여자라는 거죠. 근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곳을 혼자 떠돌게 된 거죠. 근데 막상 그때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는 이 지구의 이 그래비티, 중력이 너무 지겨워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라는 건 영화 속에서는 그녀의 4살짜리 딸이 중력 때문에 죽어요. 농담처럼 얘기해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 이거는 그냥 약간의 유비적인 농담이죠. 중력 때문에 떨어져 죽기도 하지만 지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끈적거리고 자기는 무거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는 우주로 나와서 혼자 있고 싶어서 왔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루긴 합니다만 너무 외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잠깐 여러분 보셨을 때 화면이 어땠어요?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우주인이 본 지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데, 여기서 저렇게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영화적 기술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식의 욕망이든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이런 간접 체험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녀, 우리가 우주인처럼 훈련을 받아서 정말 우주로 나가서 유영을 하는 상태에서 보는 우주가 아니지만, 아까 영화 첫 장면에서 보았던 지구의 모습은 마치 내가 보는 듯한 착각을 주면서 전혀 불만 없는 대리만족과 간접 체험을 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화에서 그런 간접 체험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영화가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꿈들과 욕망을 실현해내면서 또 한 가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간접체험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라이언 박사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아 좋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를 이 영화를 1시간 반 동안 보시면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또 한 번 간접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보여주는 간접체험의 마술 중에 하나는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이미지적 재현을 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꼭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100도씨가 가깝게 끓는 물을 정말 손을 대면 정말 손을 못 쓰게 되지만 아주 살짝 뜨거운 물에 데워보면은 뜨거운 물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영화인데요. 이 라이언 박사의 심경을 보자면 여러분들은 언제 책이나 영화를 보시나요? 언제 보세요? 책이나 영화를 보실 때? 시간 있을 때 그리고 조금 스트레스 풀고 싶다거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라이언 박사가 말한 그래비티를 좀 벗어나고 싶을 때 대부분 책과 영화를 봐요. 여기 김영하라는 작가가 쓴 바람이 분다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저한테도 되게 와닿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만나야 될 종류의 사람들은 다 만나본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보다는 책이 더 편하고 책보다는 음악이 더 편하고 음악보다는 그림이 그림보다는 게임이 나를 편하게 한다. 굉장히 와닿죠. 말이 없을수록 소리가 없을수록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은 관계가 되게 지겹기 때문에 예술로 많이 넘어가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우주를 보는 간접 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지만 수많은 인문학적인 혹은 소설이나 영화가 주는 건 사실은 이루지 못한 판타지를 다루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랬으면, if, 어땠을까? 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제 책에도 썼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루어진 사랑은 결혼 사진으로 남고 이루지 못한 사랑은 대중가의 가사로 남는 거죠. 이루어진 사랑이 좀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그 첫사랑과 만나던 시절의 노래 가사는 머릿속에 꼭 기억에 남아서 가을쯤 돼서 어딘가 이제 이금희 씨가 하는 6시 정도 프로그램에 옛날 노래가 나오면 문득 정신적 망명을 가서 옛날로 돌아가곤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이룬 것을 현실이라면 대중 가사도 이를테면 우리가 문학의 한 종류로 보자면 이루지 못한 걸 사람들이 예술이나 다른 방식으로 많이 향유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건축학개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건축학개론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놀랬던 게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저 수지 여학생과 선배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여자들은 다 아무 일 없었다에 한 표를 던지고 남자들은 PC 무슨 일이 있었다에 다들 한 표를 던져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녀의 성별 전쟁처럼 돼서 남자들은 그런 것밖에 몰라 여자들은 역시 내숭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 건축학개론에서 사실은 이 영화는 남성들이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멜로 영화답지 않게 제가 아까 말했던 이루지 못한 사랑 남성 쪽에서 그려진 작품에 가까워요. 제가 농담처럼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일단은 여자가 더 예쁘거든요. 남자 쪽보다 여자가 더 이상형에 가까워요. 우리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제 이상형이 저 이재훈처럼 생길 수는 있지만 영화 속 이재훈처럼 저렇게 좀 촌스러운 남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학생이 바라는 1학년 여학생은 저렇게 파일을 가슴에 끼고 꼭 치마를 입고 무릎 길이에 꼭 치마를 입어야 돼요. 짧거나 저처럼 바지 입으면 안 되죠. 긴 생머리를 풀고 저렇게 딱 다니는 여학생들. 사실은 우리 거의 대부분 학교 다녔지만 잘 없어요 저런 여학생들. 그냥 쌩 메고 청바지에 그냥 운동화 찍찍 끌고 다니고 이러지 그쵸? 저렇게 예쁘고 청순한 여학생이 생각보다 드문데 이 남성이 약간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또 몇 가지 영화적 비밀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6세에서 10년이 흘러서 16세가 되면 못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20살 때 만났다가 35세 만나는데 세상에 수지가 한가인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의학의 기술을 빌리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표시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영화는 판타지니까. 그리고 제가 약간 여기서 또 한번 농담을 하자면 수지는 더 예뻐졌어요. 한가인으로. 근데
이재우는 엄태웅이 된 건 여자로서 조금 아쉬워요. 남성 쪽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제가 잠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목도 건축학 개론이지만 집 얘기죠. 이 영화에서 저 여자애가 갑자기 찾아와서 한가인이 집을 새로 지어달라 그래요. 제주도의 집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을 완전히 깡그리 부수고 재건축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지어진 집은 증축을 해줘요.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쌓아주죠. 여기는 이런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인생이 35살 지나면 재건축 불가, 증축만 가능해져요. 인생의 리셋이 불가능해지거든요. 20살 때는 막 부수고 허물어도 되지만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 여기서 재건축하려면 너무 큰 담보가 필요해요. 인생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첫사랑을 다시 만나보고 싶고 첫사랑과 인생을 한번 개축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바람들을 갖고 있지만 그 바람들을 판타지로 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은 욕망을 그렇게 풀었다면 이건 조금 다른 의미였던 얘기인데 이 사랑의 은하수라는 작품 혹시 아세요? 아주 희귀한 작품이에요. 희귀한 작품이고 그다지 유명한 작품도 아닌데요. 이 남자 배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 슈퍼맨 있죠? 원래 슈퍼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여자의 사진을 보고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얘기예요. 시간여행, 많은 SF의 소재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건축학계로는 그 소재를 SF로 풀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 멜로드라마로 풀어서 불가능한 일을 거기서도 했어요. 수지가 한가인으로 바뀌는 상전벽해도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랑의 은하수 역시도 SF란 문법을 빌리진 않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백투더퓨처식의 여행을 통해서 먼 과거에 있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실의 법칙이나 원리라고 불리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일단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바로 영화적인 어떤 판타지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터널 선샤인 혹시 많이 보셨나요? 이 영화도 좀 약간 명불허전이에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영화의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이 돼요. 뭐냐? 둘이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참 재밌죠. 같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같은 사람이 싫어지는 게 사랑의 아이러니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았고 그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좋고 그 사람이 옷 입는 것도 좋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밥 먹는 게 싫고 그 사람이 옷 입는 게 싫어서 헤어지는 게 연애죠. 여기서도 그런데 어떤 방법을 찾냐면 기억을 다 지워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만약에 정말로 이게 사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이라면 SF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억을 모조리 이렇게 지우는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SF가 아니라 판타지라는 용어를 빌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기억을 싹 지워요. 이 두 연인이. 지우고 나서 서로를 다시 만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시 사랑에 빠져요. 몰랐던 사람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말한 사랑이라는 건 뭐고 기억이라는 건 뭐냐라는 재미있는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소중한 문학적, 영화적 자산이 바로 판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던지는 것. 중요한 건 영화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눈앞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간접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들을 마치 3D 영화를 보듯이 체험하는 거죠. 이 3D 영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3D 영화의 가장 큰 우리가 느끼는 체험으로서의 놀라움은 뭐냐면 바로 진짜 나는 듯하고 진짜 다가온 듯하고 진짜 떨어지는 것 같은 실감을 전해준다라는 게 3D 영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영화의 기술이라는 게 다른 건 뭐냐. 인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인간이 혹은 지나가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대리 만족을 주는 간접체험 양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예술이 되게 중요한 복수의 매체가 되기도 해요. 이건 약간 농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굉장히 딸부잣집 딸이 4명이 나오잖아요. 이 4명의 딸들이 다 시집을 결국은 잘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복수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사실은 19세기에 딸만 있는 4명의 집 자녀들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사실은 판타지였다는 거죠. 판타지였는데 제인 오스틴 잘 아시다시피 혼자 늙어 죽었거든요. 글을 쓰고 혹은 여자가 똑똑하거나 혹은 여자가 재능을 갖췄다는 게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었던 시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재미있는 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원망과 편견이나 그 제인 에어라는 소설을 예를 들면 더 좋을 텐데요. 제인 에어라는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인 에어가 가정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마나님들이 와서 제인 에어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요즘 그 가정교사들은 못 쓰겠더라. 주인집 남자들을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뭐 말하자면은 뭐 몸놀이도 하고 애들을 보이지도 않는 데서 때리고 요즘 가정교사들을 못 써. 가정교사는 거의 악마라는 식으로 창렬한 식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제인 에어라는 가정교사의 일종의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여자를 두고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그 욕을 했던 많은 여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제가 왜 예술이라는 복수를 썼냐면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 아까 판타지라는 얘기도 했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다지 힘을 갖지 못하고 약자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소설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게 해주고 영화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연대는 정해져 있지만 작품은 생물연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지나고 지나서 그 당시의 기득권층들은 다 무덤으로 가게 되지만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후대에게 계속 욕을 먹는 거죠. 이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제인 에어나 제인 오스틴 소설 속의 여주인공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비난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간접체험의 굉장히 큰 효과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인물들도 까미오 클로델이나 아델 H 이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델 H는 누구냐면요. 빅토르 위고의 딸이에요. 딸인데 소문에 의하면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쓴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델 H가 아델 H가 위고의 그 H거든요. 아델 위고가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여성 그 빵틴처럼 정말로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갇혀서 죽는 삶을 살거든요. 자신의 딸에 대한 일종의 속죄의 기분으로 레미제라블에서 빵틴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열심히 묘사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예술 매체들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고 그 피해를 어떻게든 좀 줄이고 싶어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안나 카레니나 부분에서 이제 간접체험이 뭔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세요.
왜 이 장면이 나왔는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돼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자가 모스크바에서 아까 브론스키라는 남자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 일탈하고 싶은 욕망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자마자 뭐를 하냐면 책을 읽기 시작해요. 소설책을. 그래서 근데 아까 잠깐 그 약간 나이프로 찢는 거 보셨어요? 그 당시 책은 양면이 붙어 있었대요. 우리 가끔 인쇄본 잘못된 거 보면 책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뜯으면서 책을 봤대요. 그래서 칼로 뜯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실제 체험이 너무 강렬해지니까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소설 속 주인공처럼 뛰쳐나가서 어딘가를 가고 싶고 진짜 브론스킬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책이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던 김영아의 말처럼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망명지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직접체험의 욕구가 굉장히 강렬해지면 절대로 책은 한 줄도 못 읽혀요. 근데 반대로 영화는 또 어때요? 아무리 마음이 멀리 가 있어도 한 시간 반이면 대략적으로 몰입이 가능해지는 게 영화예요. 아주 재밌는 차이죠. 간접 체험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 질문했을 때 언제 책을 봐요 했을 때 비슷한 대답이지만 책으로는 망명을 가기가 힘든데 영화로는 현실의 그래비티를 잊고 도망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눈과 귀 모두를 자극하는 상당히 다감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영화는 점점 더 이런 간접 체험으로서의 영향을 더 키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판타지라는 점, 인간이 이루지 못한 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영화적 기술들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SF 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간접 체험의 양식들이 사실은 극대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바타라던가 이런 영화들도 보면은 그런 3D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죠. 자, 근데 많은 어떤 영화 평론가라든가 영화 어떤 전문가들이 3D 영화 중에서도 영화적 기술이죠. 사실 3D라는 영화적 기술이 정말 잘 쓰인 영화로 몇몇 작품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작품 중에 제가 아까 말한 그래비티가 들어가요. 지금 올해 개봉했지만 그 그래비티라는 작품이 들어가고 또 다른 작품으로 라이프 오브 파이를 많이 얘기해요. 이 파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지만 거의 만화 같은 얘기예요. 신화 같은 얘기라는 거죠. 어쩌면 이 소년이 태평양을 항해하는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판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하고 약간 차이를 둬야될 게 있어요. 뭐냐면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욕망이냐면 거기서 주인공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 만든 사람 박사예요. 그리고 우리 1930년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괴기 영화들 보면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괴물 박사로 묘사가 되죠. 그럼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괴물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괴물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이시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으로 불려요. 왜냐하면 걔는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시체들을 재조합해서 만들어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점에서의 인간의 욕망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엄마가 막내를 낳다가 죽었어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극심한 혼란을 느낀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든 자기가 이걸 극복해 보겠다고 어떻게 보자면 신에게 도전을 해서 만든 게 그 이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것도 욕망인 거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이루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 기술을 연말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해보는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영화나 예술은 그런 부분을 간접 체험에서 많이 멈추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직접 체험하기 전에 이런 욕망을 이렇게 체험해보면 어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SF와 판타지가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건 어쨌든 우리가 괴물의 이름을 다름 아닌 만든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더 얘기를 하게 될 그 조금 넘어가 볼게요. 얘기를 하게 될 어떤 숭고의 체험하고 얘기가 되는데 최초의 영화가 뭐냐면 바로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예요. 많이 아시죠? 이거 진짜 보면 너무 지루한 영화인데요. 사람들이 기차의 도착을 보고 가장 놀라워한 건 뭐냐면
기차가 진짜 들어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3D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 기쁨하고 유사해요. 이 영화를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오, 기차가 뭐 의미가 있다. 아까 말했던 안나카레나처럼 이런 게 아니라 오, 진짜 기차가 오는 줄 알았어라고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이 영화라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영화의 기술을 느끼는 거는 이 간접 체험의 밀도와 감수성의 어떤 예민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더 강조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3D 기술이 쓰인 수많은 영화들이 진짜 나는 것 같고 진짜 추락하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제공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3D 영화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되려 아까 보셨던 라이프 오브 파이라던가 오히려 인간이 해볼 수 없는 영적 체험의 분위기를 3D라는 굉장히 사실적인 영상을 통해서 체험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고 그래비티처럼 그것도 역시 정말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사실은 존재론적인 얘기죠. 정말 우주에 혼자 동떨어져 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존재론적 질문을 기술을 영화적 기술을 통해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바로 영화적 기술이 인간의 삶과 접속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 기술이라는 건 인간에게 놀라움을 주고 단순히 사실과 똑같다는 착각을 주고 경이감을 주는 어떤 매체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인간은 결국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궁금함 다시 철학적인 궁금함 존재론적 궁금함이 기술과 맞물려서 영화적 체험에서 간접 체험으로 그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걸 진짜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혜택으로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특히 영화라는 간접 매체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다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수많은 3D 영화 만들었지만 이 비상이나 활강의 감각만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삶의 문제나 간접적 체험으로서 예술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영화에서 기술이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그래비티를 만들 때도 물론 라이트박스라는 그 영화적 기술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우주에 유영하는 기분이나 혹은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줬죠. 근데 그게 단순히 우주를 떠다니는 것을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면 그 기술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술은 어떤 인간이 갖고 사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기술을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기술뿐이야 라고 느끼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상력은 다시 말해서 기술을 건드리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뭐 복수나 이런 어떤 뭐 판타지라고 했던 농담 같은 어떤 얘기들도 있지만 하지 못한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엄마가 죽었을 때 엄마를 되살리고 싶은 것 이런 상상력과 욕망은 기술을 추동을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3D가 아바타를 통해서 굉장히 일반화된 다음부터는 어때요? 3D가 이야기를 추동하기도 했어요. 3D에 걸맞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매트릭스가 나온 다음에 그 기술에 걸맞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인문학이라는 건 저는 넓게 얘기해서는 여기 말했듯이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가지 자문들 자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인데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인문학적 결합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오히려 잊게 하는 3D 기술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각성하게 하는 3D 기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자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한계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기술보다는 그 한계를 더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까 그래비티를 봤을 때 제가 느낀 것도 그거예요.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우주를 위험하는 그 찬란한 순간 느껴지는 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고민이 굉장히 두껍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기술과 인간의 삶이라는 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기술을 우리가 3D 기술 혹은 이제 재밌어요. 그 그래비티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게 사실은 와이어 기술이래요. 아날로그적인. 사람들이 우주에 떠있는 기분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결국 이야기가 결합됐을 때 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고 마지막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이 칸트란 사람이 숭고라는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숭고가 뭐냐면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같은 폭포를 보면 너무 멋있어서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숭고의 체험이라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이 만들어낸 폭력적 실체 혹은 자연이 만들어낸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게 숭고라고 얘기한 거죠. 이 숭고는 그런데 공포를 동반해요. 가령 쓰나미 같은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느끼는 건 숭고라는 거죠. 자연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이렇게 한꺼번에 뒤바꿀 수 있을까라는 게 숭고의 처음인데 칸트가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미랑 분리했어요. 미란 인간이 만든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공포로 분리를 했어요. 숭고는 자연이 만든 것, 미는 인간이 만든 것.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화나 기술은 모두 숭고를 미로써 재현하려고 하는 매체들일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아까처럼 미는 간접 체험의 양식, 영화를 비롯한 많은 예술 양식들 그리고 기술조차도 결국은 간접 체험의 양식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질문이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칸트는 자신의 숭고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세기에 살았던 이 칸트는 18세기 이 그림을 예시로 들었어요. 아까 라이프 오브 파이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비티랑 비슷하기도 하죠. 피셔맨 에시라고 바다에 떠있는 이 어부의 사진이고요. 아, 그림이고요. 터너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바로 망망대해 떠있는 한 인물. 이게 바로 숭고의 예시이고 숭고를 표현한 미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터너라는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영화적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더 이것도 그 당시에는 기술이었죠.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통해서 숭고를 간접 체험하고 미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영화 역시도 그 기술이 기술에 의해서 이야기나 혹은 삶이 복종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은 어쩌면 우리가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숭고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다치지 않고 진짜 공포에 노출되지 않고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영화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라는 건 숭고한 체험의 되게 중요한 어떤 수단이자 매개이고 어떤 점에서는 절대적 목표가 돼선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오늘 제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네,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어떻게 그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박 선생님께서 훨씬 더 좀 그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더 재밌는 강연을 들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는 제 강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